난 헤드 스피드가 좀 느리다. 그럼 일단 몸을 많이 쓰지 마세요. 몸 쓰지 말고 몸은 계속 정면을 보게 하고 헤드만 탁 던져보는 거예요. 제 몸이 지금 치고 나서도 여러분들 보고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왼팔이. 왼팔이 이렇게 항상 접어져 있어야 되는데 왼팔을 또 이렇게 피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오른팔 잡으려고 또 앞선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그럴수록 이제 힘이 많이 들어오고 피드가 안 나와요. 아우딘이 많이 나와요. 아까 슬라이스도 나와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아우딘입니다. 아우딘 스윙 고치려면 제일 좋은 생각은 오른쪽 피드 좀 가까워지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드레스 때부터 아마 아우딘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셋업할 거예요. 제가 뭐 늘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왼쪽 길이 가까워지고 오른쪽 길이 이미 어드레스 때부터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헤드를 공에다가 딱 붙여놓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렇게. 2cm, 한 5cm 정도 떨어뜨려놔도 돼요, 공 하나 정도. 그러면 이제 오른쪽 길이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쪽 여기 그 허리에 손을 대보세요. 타겟 쪽으로 툭 밀어보세요. 툭 밀어. 뭐 어때요? 왼쪽 길이 다시 멀어지고 기울기도 좀 나오죠. 이게 골프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셋업인데 이렇게만 해놔도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팔만 움직여 볼게요. 팔만. 헤드 길을 한번 보세요. 헤드 길. 헤드 길. 어디로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몸을 많이 안 쓰죠. 그냥 이렇게만 두고 헤드만 올려서 치면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몸도 많이 안 쓰고 이제 인아웃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왼쪽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드레스 때 있던 이 위치에서 공 칠 때 이 뒤쪽으로 오면 또 아웃인이니까 지금처럼 딱 왼쪽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서 여기만, 여기가 무너지지 않게 왼쪽 엉덩이가 여기서 여기만 움직이면서 헤드만 툭 던지세요.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드릴은 브레이크를 걸어라는 그 뜻의 모양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왜 나왔냐면 하도 슬라이스로 몸 많이 쓰니까 나온 거예요. 저는 몸을 쓸 때 백스윙 갔죠. 그러면은 한 골반이 한 45도 정도 틀어졌다. 다시 제자리까지만 딱 써요. 열지 않아요. 일단 90도 안 씁니다. 45도 썼으면 45도만 쓰고 딱 여기까지 제자리죠. 그럼 체가 이제 어느 정도 따라왔으니까 이때 하나, 둘, 제자리. 그리고 손목의 스냅을 느끼면서 여기서 지금 저기 있죠, 헤드가. 헤드가 저기 있어요. 그럼 헤드만 탁 어디로? 팔로우 스루로. 하나, 둘. 지금 어때요? 제 몸이 안 돌고 헤드는 어디 있어요? 완전히 다 감겼죠? 던져진 헤드에 이제 또 시선이랑 오른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핀량도 떨어지고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비거리가 진짜 생각보다 멀리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훅이 심하게 나면 이제 이 연습 그만해야 돼. 백스윙 스타트 할 때 여러 가지로 해요.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은 왼쪽 축 딱 막아놓고 완전 고정한 상태에서 백스윙 해도 그날 체중의 흐름이랑 리듬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몸이 좀 무거운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약간 스웨이를 합니다. 체중의 흐름을 먼저 넣어요. 이건 좋은 스웨이거든요. 살짝 넣고 헤드를 오른손 중지 약지로 탁 하고 올려주는 구름 동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최대한 느끼고 쳐요. 무게감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칩니다. 그거는 이제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몸 컨디션 좀 안 좋을 때는 약간 체중 흐름을 역으로 좀 사용하면서 헤드를 좀 늦게 탁 올려주는 부채 펴는 느낌 있잖아요. 탁 부채 펴는 느낌으로. 그럼요. 드라이버도 헤드 무게감으로 좀 때려줘야죠.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드 칠 때는 헤드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헤드를 내가 어느 정도 손으로 좀 컨트롤 하면서 쳐요. 근데 드로우나 이렇게 좀 훅을 칠 때는 이 무게감을 완전히 느껴버리죠. 그러니까 뭐 다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못 느껴도 안 돼요. 그 상황,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제 필드 레슨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제가 영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필드 레슨 가면 안 좋은 경사도를 만나면 클럽을 짧게 잡고 이 짧게 잡으면 이 체가 무게가 안 느껴지거든요, 잘.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잡고 헤드를 컨트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 잡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길게 잡잖아요. 두 마디로. 그럼 헤드 무게가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 무게를 막
잡고 치지 말고 이 무게를 더 이용해서 치면은 좋죠. 이렇게 보세요. 탁. 그쵸? 힘도 안 들고. 재학원님, 그 최경, 최프로님이 손목만 부드러울 수 있다면 그립은 최대한 강하게 잡으라고. 맞아요. 그게 왜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들은, 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을 빼는데, 이 손목은 유연하고 그립은 견고하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립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종이를 한번 말아보세요. 주변에 있으시면. 어쨌든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이 종이가 찌그러지니까 이 종이가 쑥쑥 빠져야 돼요. 쑥쑥. 이렇게. 그래야 일단 손목이 유연하잖아요. 그쵸? 종이는 지금은 빠지지만 클럽은 어때요? 뒤에가 그립이 점점 두꺼워지고 고무 그립이기 때문에 장갑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항상 걸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누가 내 채를 딱 뺐으면 뒤에가 걸립니다. 이렇게 제 손이든 프로님들 손을 보면은 이 굳은 살이 세 개가 있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 근데 특히 새끼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누가 딱 뺐을 때 여기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임팩트 때 프로들 보면은 이 헤드 무게를 잘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딱 들어오는 그 압력이 있습니다. 힘이 아니고. 그래서 손목은 항상 유연해야 되고 그립은 견고해야 된다는 뜻은 아까 저기 종이로 했을 때 그냥 쑥쑥 빠져야 일단은 손목이 유연한 거고 그립을 잡았을 때는 뺏기지 않는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딱그 느낌만 주고 이렇게 헤드로만 치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먼저 느껴봐야 돼. 로테이션 시점은 내가 만약에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아마 로테이션 타이밍이 좀 늦을 거예요. 몸이 많이 써지죠. 지금 왼쪽 어깨가 안 보이죠? 근데 드로우가 훅이 나는 분들은 아마 이 로테이션 타이밍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구질에 따라서 체크를 하면 돼요. 내가 훅이 많이 나면 살짝 몸을 좀 열어주면서 로테이션 타이밍을 좀 늦게 풀어주셔야 되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왼쪽 가슴이 좀 보이는 정면을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아마 손이 우리 몸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죠. 드로우가 나오시는 분들은 티가 많이 높을 거예요.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공 위치를 많이 왼쪽에 두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안 써요. 몸을 안 쓰고 왼벽을 딱 막아두고 이 헤드를 잘 던질 거예요. 그래서 뭐 드로우가 나오면 좋은 공이고 훅이 나오면 나쁜 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볼땐 그래도 17분 정도는 슬라이스나 혹은 아웃인으로 고생할 텐데 아마 자꾸 찍혀 맞을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뽕샷이 나오고 어쨌든 페이스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손이 선행된다는 건데 여기서 몸을 더 돌려서 스퀘어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자꾸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골반 턴을 줄이고 임팩만 정확히 신경 쓸까요? 저도 아마추어 시절에 그랬어요. 팍 허리를 써야 이게 뭔가 스피드도 빨라질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백스윙 때 체중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먼저 빡 쓰면 오른팔꿈치가 지금 우리 몸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샤프트가 맞겠죠. 그리고 당겨칩니다. 그러니까 늘 저도 이 왼쪽이 답답한 거예요. 치고 나서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그때 이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제 백스윙 탑에 와서 허리보다는 내몸 앞에 있던 손과 헤드가 있잖아요. 어드레스 때. 내몸 앞으로 팔꿈치랑 이 손을 그냥 한번 가지고 와보자. 지금 근데 제 오른팔이 그냥 편하게 늘어져 있죠. 그다음 여기서 측면에서 봤을 때또 이게 헤드 페이스가 열려 있더라고요. 여기서 왼손등을 정면을 보니까 헤드 페이스도 좀 닫히고. 그리고 이 상태를 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헤드만 패스시켰어요. 그러니까 몸이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쓰질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타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공이나 혹은 왼쪽으로 이제 드로우 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릴리스도 깨닫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슬라이스 나는 분들, 아마 아웃인이 심한 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연습이겠죠. 드로우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행 방향으로 몸을 조금 확실하게 써주면서 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이제 확 쓰는 건 좋은데 공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방금 해준 것처럼 이렇게 팔을 몸 앞으로. 지금 어때요? 이 다시 제자리로 오잖아요. 제가 억지로 몸을 쓰지 않아도 우리 팔이 몸 앞으로. 여기서 페이스 열렸다 닫혔다 체크도 해보고. 헤드만 투. 그리고 던져진 헤드에 이제 따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우딘 궤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마르코님이 이제 어떤 드릴이 있냐. 이렇게 클럽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냥 샤프트 밑을 잡고, 일단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른손으로 잡은 손이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놔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팔로우로 이렇게 헤드를 던져보면, 그립이 자연스럽게 잡혀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뭔가 잡고 갈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막 잡고 있던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제 몸이 어떻게 돼요? 잡으면서 가니까. 내 왼쪽 골반은 진행 방향이 아니고 지금 백스윙 쪽으로 빠지고 헤드는 앞으로 덤비고 그 다음에 당겨치고 이게 이제 3종 세트거든요. 오른손을 내려잡았기 때문에 우린 사실 오른쪽 길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요거 좀 체크하면서 움직이다가 오른손을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본다. 그리고 헤드만. 정말 헤드만 던지면 제 왼쪽 가슴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는 겁니다. 볼 스피드가 75면요. 바다폴리님 되게 빨리 나오시는 거거든요. 엄청 빨리 나오시는데 티를 낮추셔야 돼요. 낮추고 페이드 공을 치셔야 돼. 지금 요즘에 저도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왼쪽을 살짝 보고 몸을 더 진행방향 쪽으로 확실하게 열어주면서 페이스가 살짝 열리게끔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다운블로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거리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백스핀이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대신에 클럽 스피드는 같이 올라갈 거예요. 괜찮습니다. 힘과 스피드의 관계. 힘은 이거예요. 볼에 전달되는 힘. 골프에서 말하는 힘은 이런 힘은 당연히 아니니까 이렇게 공이 출발하는 힘. 그리고 스피드는 뭐예요? 헤드 스피드겠죠? 헤드 스피드. 이 헤드 스피드를 처음엔 팔로도 빨리 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체중의 흐름을 살짝 넣어주고 거기서 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앉았다가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지면 반발력을 쓰는 거죠. 이게 단계별로 가야 돼요. 무릎 라인도 안 돼요. 종아리 라인의 가상의 저 사이 아래로 6번 아이언 들고 저 아래로 공을 출발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이 연습이 이제 공에 전달되는 힘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뒷땅이 아닌 앞땅이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고 맞았네. 하다 보면은 이제 손목 스냅에 대해서도 아 이게 손목이 그래서 유연해야 되는구나 늘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쳐보면 헤드 스피드와 이제 볼 스피드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멀리 갈 겁니다. 아, 드라이버는 임팩트 힌지를 그냥 풀어야죠. 네, 이것도 이제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풀어 치세요.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마지막에 말이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힌지지 그냥 손목이 어쨌든 마지막에 따다당 풀리잖아요. 스코핑이 무서워서 잡고 가지 말고요. 일단은 던져보세요, 이 공을. 그러면 그 느낌을 헤드 끝을 던진다 생각하면 돼. 헤드 끝을 던진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체중이 뒤쪽에 있으면 내가 잡고 있는 힘이 들어서 이건 내가 흔들어야 되고 체중이 살짝 앞쪽에 걸려 있으면 이렇게 그냥 걸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의 체중 흐름만으로도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공을 치기 위해서 한번 탁 하고 멈추니까 헤드가 가죠. 그 느낌을 주다 보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좌우로만 표현될 게 아니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골프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을 주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골프 체중의 흐름은 좌우도 있지만 사실 위아래도 있고요. 앞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 체중이 일단 뒤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살짝 앞쪽에 두고 이 걸려있는 무게를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 어느 구간을 지나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계속 체는 움직이죠. 그리고 그때 계속 쓰지 않고
살짝 멈춰주면 헤드는 지나갑니다. 이진선님, 잘 치는 분들이 힘 빼고 가볍게 툭 어다르고 아달라서 잘 보세요. 저도 지금 하나 쳐보면 그냥 힘 빼고 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몰랐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힘 빼고 쳐라 이렇게 쳤어요. 힘을 빼고 살짝 분리 동작하면서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 잘 맞으면 이제 또 아 진짜 이건가 하고 착각하면서 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막대기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 들어보세요. 백스윙 탑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을 떼보세요. 왼손을. 왼손을 딱 뗐을 때 지금 채끝이 흔들리지 않고 딱 받치고 있죠. 근데 이거 안 흔들리겠다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딱 떼니까 저 무게를 받치고 있는데 이거예요. 힘 빼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힘 빼기잖아요. 검지와 중지 사이를 벌려요. 요 티를 이렇게 여기로만 찝어요. 여기로만 딱 찝으면 벌어져요. 이렇게 딱 벌어져. 알겠죠? 이렇게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곡선이 나오고 검지손가락은 그 방아쇠 당기듯이 탕탕탕.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걸로 받치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받쳐야 몸을 써도 채끝이 안 흔들려요. 힘도 빠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따라해 보세요. 원래는 그립을 잡았을 때 오른손은 이 공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왼손 엄지를 오른손 덮어 잡았잖아요. 여기서 왼손을 떼면 원래는 엄지손가락의 공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뗐는데도 꾹 누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꾹 잡고 있어. 그럼 여기서도 뗐을 때 꾹 잡고 있잖아요. 무조건 캐스팅, 스코핑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 저도 아마추어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전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계속 걸어 다녔어. 이 모양 만들려고. 이 모양 만들려고. 이러고 걸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 쥐듯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힘주고 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몸쓰지 막 이러니까 저도 허리 세 번 다쳤어요. 그 어린 나이. 왼손을 뗐다가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가 제 제자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걸고만 있는 악력이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도 뗐다가 잡았다가 떼더라도 힘 빠지면 안 돼요. 저 헤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진짜 오른손에 그 느낌 하나로 또 쳐요. 그럼 리듬이 되게 좋아져요. 레깅도 걸리고요. 손목이 유연해지니까 걸리고 던져지는 이 무게감도 좋아지고 이 몸의 흐름이 되게 좋아져요. 균님, 어드레스 시 팔꿈치 방향은 어디로 봐야 하며 테이크백 때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사실 이렇게 팔을 편하게 두면은 이 오금은 사실 다 안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왼손은 그냥 잡으세요. 왼팔을 이 오금을 딱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 손도 붙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돕니다. 그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특히 초보분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그립이랑 똑같이 잡아요. 이게 일자로. 이게 아니고 편하게 두면 오금이 백스윙 진행 방향을 보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한 두 마디, 세 마디 정도가 보일 거예요, 위에서. 오른손은 이제 잡았을 때 오금이 이제 진행 방향 보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정면을 보게 하세요. 봤죠? 여기서 손목, 발목은 분리가 되거든요. 요거 유지하고 손목만 딱 돌려요. 진행 방향으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악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갈고리가 나와요.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겨드랑이가 살짝 조여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들어오는 조여짐. 이 조여져 있는 걸 잘 유지하고 그냥 스윙하면 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찾아져요. 왼쪽 팔이 오금이 진행 방향, 백스윙 방향을 봐야 일자로 잘 빠져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른팔꿈치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야 잘 접어져요. 그럼 시작이 편하겠죠. 근데 이게 왼쪽 팔꿈치가 정면을 보면 이 바깥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한정아님 안녕하세요. 백스윙 할 때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이렇게? 그러면 공을 볼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공을 보세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을 편안하게 보고 있죠?
이렇게 불편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보고 있으면 편안하게 보는 정도만 그냥 뭐 몸을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손팔로만 쓱쓱 올려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몸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몸통을 돌리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왼쪽 어깨를 의도적으로 낮춰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낮아질 수 있게. 낮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왼쪽 턱이랑 왼쪽 어깨에 공간이 있어요. 어드레스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계속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 둘.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게 지금 맞는지. 그럼 이렇게 되면 공도 안 보이고 다 붙잖아요. 이렇게 백스윙 때 오버스윙 되는 분들 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른쪽 가슴만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만. 쉽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핸드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개축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죠? 이러면 다 오버스윙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스웨이 되고. 자, 내 몸이 살짝 지면 아래를 보고 있으면 백스윙 때도 지면 아래를 계속 좀 봐줘야 돼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살짝 들어오면 엉덩이 둥근 힘부터 해서 허벅지 안쪽이 딱 찹니다. 오른쪽. 그리고 내 몸은 계속 지면을 보고 있어서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팔을 제끼면 아파요. 근데 팔을 스트레칭, 위쪽으로 스트레칭 해주면 시원합니다. 쭉 가죠? 그러면 살짝 머리가 좀 따라와져요. 다만 고개축이 무너지면 뒤집어지고 오버스윙 나오고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손목도 이렇게 꺾이는 분들 있잖아요. 커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좋아질 겁니다. 오른손도 잘 받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왼손을 누구와 악수를 편안하게 하고 여기서 잡아보는 거예요.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그 양손을 살짝 푸쉬를 해보면 더 백스윙의 그 고무줄 텐션이 살짝 느껴질 거예요. 드라이버는 핸드 퍼스트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요. 자, 이게 제일 짧은 클럽이에요. 60도 웨지고요. 클럽이 너무 많아서 3개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 7번이에요.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는 맨 왼쪽에 둡니다. 스탠스에서. 그리고 7번은 볼의 위치가 센터라고 볼게요. 그 다음 이 60도는 약간 오른쪽이잖아요. 그립 끝이 지금 제가 어디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모든 클럽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 퍼스트가 안 되는 클럽도 있고, 그리고 7번과 60도의 핸드 퍼스트 됐을 때 그 기울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연습하셔야 된다. 기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핸드 퍼스트 해놓고 치면은 드라이버는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 퍼스트를 안 하죠. 굳이 하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치죠. 백스윙 하면서 코킹하는 거 말고 백스윙 탑에서 코킹을 주고, 코킹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어드레스를 하면은 이 자체로도 지금 코킹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르지 않아도 딱 편하게 있으면 코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내가 코킹을 하거나 올라와서 코킹해서 간다, 이거는 공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매샷 달라질걸요? 그리고 코킹이든 힌지든 헤드 무게감에 받쳐지는, 저 무게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코킹해서 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 뭐 벙커샷이라든지 나무 밑에서 공을 탁 쳐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일반적인 샷은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코킹은 좋지 않아요. 코킹, 왼손, 그죠? 코킹은 왼손, 힌지, 오른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일반적으로는 있죠, 여러분들. 코킹 힌지가 일반적인 샷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오른손이 약간 이렇게 접어지는 느낌으로 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헤드가 지금 어디로 움직여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제가 코킹 힌지만 넣을게요. 안으로 오죠, 안으로. 그렇다고 제가 안으로 빼는 건 아니에요. 안으로 오면서 지면에서 이렇게 헤드가 떨어집니다.
근데 벙커샷이나 로브샷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그래서 코킹할 때 왼손목이 살짝 이 하늘을 보면서 왼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코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도 옆으로가 아니고 이제 약간 대각선으로 힌지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빠르게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헤드가? 바깥쪽으로 빼는 게 아니죠. 벙커샷 할 때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바깥으로 하는 분들. 이게 아니고 헤드를 바깥으로 와서 헤드를 떨어뜨려야지. 정종훈님, 저도, 예, 네, 그럼요. 저도 골프 부상 입은 적이 많죠. 그러니까 초보 때는 어디가 많이 아팠냐면요. 이런 막 손목, 팔꿈치, 날개뼈, 목, 이 상체 쪽. 안,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이제 공을 좀 치기 시작하면 무릎이 아파요. 이제 상체가 힘이 잘 빠지고, 하체를 잘 쓰다 보니까, 이 무릎이 조금씩 아파요. 이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자, 이렇게 분산시키는 충격을 줘라. 근데 반대로 충격이, 이렇게 내 몸으로 흡수되는 충격은 주지 마라. 이런 레슨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자꾸 이제 아프시면 헤드 끝으로 이렇게 툭툭 에너지를 이렇게 좀 내려놔야 돼. 투키님이 질문이 아주 좋네요. 발바닥의 무게중심이 쭉 갑니다. 백스윙 탑에서는 뒤꿈치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갈 때는 왼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쭉 살짝 눌리면서 가요. 눌리면서 들어오고, 치고 나서는 밟고 일어난 체중 흐름에 마지막에는 왼발 엄지가 떨어지고 뒤꿈치 바깥쪽으로 체중이 가야 돼요. 신발을 벗었어요. 억지로 그러진 않아요. 억지로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발가락에. 약간 그 오므리듯이 발가락이랑 약간 아치를 살짝 만들면서 트위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몸도 잘 회전되고 무너지지 않아요. 딱 받치고 있어. 그럼 이 안쪽이랑 이 뒤꿈치 안쪽으로 체중이 옵니다. 체중을 백스윙할 때 뒤꿈치로 가야 된다는 레슨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저한테도 레슨 오시는 분들이 체중을 뒤로 하라고 하던데 하니까 이렇게 뒤로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그게 아니고 숙여진 거 상태 유지하면서 체중이 뒤쪽으로 와서 눌려야 됩니다. 이런 비밀들도 좀 알려드릴 수 있네. 아, 좋네요. 이렇게 와야 이제 체중을 디디면서 칠수 있죠. 찰스님, 팔로우 때 치키닝이 발생되잖아요. 따라하세요. 가상의 임팩트 모션 딱 만들고 왼팔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보통 제가 붙인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왼팔이 붙어 있죠. 우리 백스윙 할때 오른팔이 접어지듯이 임팩트 모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른팔을 잡았다가 뗐다 해보세요. 잡았다가 뗐다가. 그쵸? 근데 당기는 건 뭐예요? 뭐 임팩트 모션 만들었어요. 당기면 어떻게 돼요? 몸도 같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 왼쪽 가슴이 안 보이죠? 여기서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당연히 치키닝이죠?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앞선으로 가니까 그 임팩트 모션 딱 만들 때 체중을 왼쪽에 상체 뒤에 딱 두고 왼팔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체를 딱 볼게요. 여기서 오른손만. 그러니까 이런 몸에 기억을 시켜놔야 돼요. 아, 이거구나. 편하죠? 이렇게 해서 요 왔다 갔다. 딱이 모양까지만. 상체가 뒤에 있잖아요? 치키닝이 안 돼요. 상체가 가잖아요? 치키닝이 돼요. 어프로치 할때 프로들 보면은 왼팔을 끝까지 피는 프로님들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팔이, 양팔이 이렇게 오각형이 되는데 치키닝이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왜? 내 몸이 공보다 지금 앞선에 있잖아요. 앞선에 있으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는 프로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양팔이 잘 펴지지. 라니니님, 백스핀이 1000 이하로 떨어져서 훅이 많이 나죠? 거리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를 떠나서요. 너무 지금 어떻게 치시냐면 드라이버 레슨 보면 다 뭐라고 해요? 어퍼블로우로 쳐라, 인에서 아웃으로 쳐라 하죠?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부지를 보면 훅이 나죠? 스핀 양도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시면은 엄청 인아웃이 지금 팔도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거기에 페이스가 엄청 받쳐 맞아요. 인아웃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출발이 오른쪽 출발 되겠죠. 그러니까 팍 감아버리는 거예요. 더 열면서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역이용해야 돼요. 어떻게 쳐야 되냐? 티를 좀 낮추세요. 좀 낮추시고 당분간은 채도 조금은 짧게 잡고요. 드라이버지만 그래도 5번 아이언 치는 느낌으로 막 안에서 감아서 치지 말고 오히려 뭐 바깥쪽에서 안으로 감으라는 건 아니지만 바로 위로 올려서 공을 바로 타격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페이스를 열어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2, 3일 정도는. 페이스를 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몸이 계속 열리면 페이스가 열려요. 혹은 왼손 등이 누우면 페이스가 열려요.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으니까 5번 아이언 정도 혹은 뭐 유틸리티 치는 느낌으로 티 낮게 해놓고 바로 위에 들어서 몸을 진행 방향적으로 확실히 좀 써주셔야 돼. 반대로 됐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우디니 나왔어요. 아우디니. 여긴 페이스가 열렸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아웃이 12도씩 나오죠. 인아웃이 심한 분들은 슬라이스 못 쳐요. 그리고 아웃인이 심한 분들은 또 훅을 못 쳐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저도 막 고쳐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자 잘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라니니님이 잘하는 거는 좋게 말하면 이제 드로우 공은 칠 수 있으니까 페이드 구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을 습득시켜 주려고 이제 노력을 저도 많이 하고 있죠. 탑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둘 다 탑핑입니다. 첫 번째는 인아웃이 심해서 어퍼가 심해요. 어퍼 블로우가 심해서 헛스윙도 했네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탑핑이 나오고요. 셋업 자체가 오른쪽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아마 찍혀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팔을 당겨서 이렇게 탑핑이 나서 아까 그 치키닝이 나온 거거든요. 방금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당겨 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만 정렬을 잘 쓰셔도 고쳐져요. 이 왼팔뚝 살짝 보이죠?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냐면요. 희한하게 이런 건 배우지 않아도 다들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꼭 이 헤드를 공에다가 딱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드라이브 칠 때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나와요. 지금 제 어깨 라인은 타겟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깨 라인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엔 찍혀 맞겠죠. 그러다가 당겨쳐서 이제 똑바로 이제 잘 맞추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 몸의 정렬이랑 공이 가는 방향이랑 기차레일을 이루는 게 이 정렬이 중요한 거지 헤드를 요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에다 너무 붙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드레스 거울을 딱 봤을 때 아 왼팔뚝 위에가 살짝 보이면 셋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제 인아웃 스윙이 잘 나오면서 당겨치는 탑핑이 안 나올 겁니다. 확인하는 분들, 드로우나는 분들은 헤드 스피드 빨리 내면 안 됩니다.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가볍게 헤드만 보내줘도 드로우는 이제 백스핀이 적게 먹어서 거리가 멀리 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내 공이 이제 슬라이스가 나서 혹은 페이드가 좀 심해서 잘 죽는다 그러면 센터에서 살짝 왼쪽을 겨냥하세요. 겨냥하고 오른쪽 눈을 좀 넓게 보면 되겠죠. 오른쪽 눈을 키워서 그래 왼쪽으로 훅이 나와서 죽는 건 내 인정하겠다. 그리고 몸을 더 확실하게 써주면서 헤드 스피드도 좀 같이 내면서 치는 겁니다. 케빈 장님 드라이버 오른손 검지를 걸어서 임팩트에 힘을 주고 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검지에 힘을 빼면 비거리가 20-30m 줄고 정확성이 향상돼요. 검지에 힘을 빼면요. 검지는 사실 힘을 뺀다 준다기보다는 잘 고리가 걸려 있어야 되고 칠 때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칠 때 오히려 더 들어오는 이렇게 압력이 있을 거예요. 걸리는 이 무게감이 걸리는
그래서 힘을 빼지는 말고요. 이렇게 걸리는 악력이 있다면 그대로 주고 치십시오. 드라이버 셋업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짝 두세요. 드라이버마다 좀 다른데, 뒤에가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그럼 아마 많이 좀 열릴 거예요. 그런 드라이버라면 아주 아주 미세하게 여기 보시면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힘을 주면 어때요? 헤드가 이렇게 살짝 세워지죠, 이렇게. 살짝만 이게 좀 조정해 놓고 잡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썬더님도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를 의식적으로 몸을 이렇게 올려치지 말고요. 헤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몸을 어느 정도는 좀 기울기를 세팅을 해주시고, 빈 스윙으로 몸을 쓰지 말고 상체 혹은 팔 위주로만 이렇게 빈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는 왼쪽 가슴이 정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헤드는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왼팔뚝 여기가 전완근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알겠죠? 이거 꼭 잡고 있으면 몸을 자꾸 쓰게 돼.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연습하다 보면 그립이 훅그립으로 바뀌세요. 기울기 조라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페이스는 스퀘어로 두는데 왼쪽을 자꾸 맞고 이렇게 훅그립을 잡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또 페이스는 똑바로죠. 그럼 제가 이렇게 훅그립 잡으면 이 손도 많이 왼쪽 허벅지로 비껴져 나갈 거예요. 여기서 다시 그립 끝을 배꼽은 아니지만 살짝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다시 넣어놓고 스퀘어 맞춘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훅그립이다, 스퀘어다 이런 걸 떠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제자분들한테 부력 3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골프는 열심히 하는 스포츠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내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효율적으로 연습하면서 이제 기술을 자꾸 습득해야 되는데 자꾸 뭘 고치려고만 하고 똑바로만 보내려고 그러고 안 맞으니까 많이 치면 잘 치겠지? 안 그래요. 하나만 더 칠게요 하다가 3시간 친다니까요. 김도환 님이 초보를 위해서 백스윙을 천천히 설명해 달라. 이거는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똑같은 겁니다. 제가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지금 여기 안 떨어지죠? 샤프트가. 샤프트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1번 하면은 아마도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손이 가야 돼요? 헤드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헤드가 올라가야죠. 헤드가.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코킹 되는 타이밍이랑 힌지 되는 타이밍이 어디냐?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즈음에, 자, 요 뒤에 있잖아요. 그립 끝이. 이 그립 끝을 살짝 내려주면서 헤드를 올려서 어디까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손이 명치 앞에 있어야 돼. 명치 앞에. 간혹 가다가 명치 뒤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 라인을 비껴져 나가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연습해야.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받쳤잖아요. 손은 명치 앞에 있지만 헤드가 또 이게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게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오른쪽 어깨 라인을 있으면 어느 정도 코킹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오른손을 받쳐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몸을 돌려서 마무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손팔이 이 샤프트 라인으로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아마 왼쪽 어깨가 조금 더 낮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코어 배 쪽에 꼬임이 엄청나게 숨도 못쉴 정도로 옵니다. 추가적으로는 오른손이 엎어져 있으면 왼손도 커핑이 되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를 억지로 붙이지 마세요.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1번. 그립 끝을 내려주면서 내려주면 헤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2번. 그럼 여기서 3번은 몸을 돌리지 마세요. 몸을 돌리는 순간 왼쪽 어깨 올라가고 공을 못 봐요. 여기서 손, 팔을 쭉 위로 올리면 아마 왼쪽 어깨가 살짝 낮아지면서 오른쪽이 뭔가 좀 이렇게 각이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꼬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걸 핸드포워드를 했어요. 원래는 열려 있어야 돼요. 헤드가. 근데 여기서 똑바로 잡으실 거잖아요. 헤드페이스를. 그럼 여기서 칠게요, 제가. 이런 공이 나와요, 이런 공. 어떤 공? 왼쪽으로 낮게 가는 공이 나와요. 왼쪽으로 낮게 가니까 어떡해요, 그 다음은.
얘는 더 심하게 하고 이제 몸까지 내치는 버릇이 생긴, 내치는 버릇. 그러니까 우리 그 아마추어분들 배치기 많이 하죠. 배치기. 보상 동작을 쓰면서 완전히 이제 훅공을 치고 계시는 거죠. 탄도도 안 뜨고. 뭐라고요? 핸드 포워드가 안 되면 헤드가 닫혀 있어서. 그러니까요. 핸드 포워드가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려있는데 여기서 닫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헤드를 여기서 그러면은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에 두고 헤드를 바로 놔야죠, 이제. 스퀘어로.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어색해서 자꾸 닫아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훅그립으로 자꾸 또 나가요. 에이, 안 되겠다고 나는 그냥 이러고 쳐야겠다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 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헤드 스퀘어를 잘 맞춰보라 이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